여기에 사인하든가 거기에 사인하든가 둘 중에 하나에 해. 잘못 걸렸다. 어떡하지?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점맞점. 계약서에 사인하면 당장은 유튜브를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이 회사랑만 해야 되고, 서약서에 사인하면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할래? 어디에 사인할 거냐고. 그니까 계약서에 사인하고. 근데 제가 이 서약서에 왜 사인을 해야 돼요? 너 여기서 점달라 TV의 다리로 활동하면서 우리 회사 기밀을 알게 됐잖아. 기밀이요? 반찬을 그러면 네 가지를 다 섞어보면 어떤 맛이 날까요? 어맛? 고맙습니다. 호호호. 구독은 누르셨겠죠? 안 누르면 다리 흥 삐져서 다리로 떼찌떼찌 할 거야. 말투 뭐냐? 왜 나인 척 이상한 말투로 답글을 다는 건데? 내가 직접 달고 싶은데. 다리가 달달하게. 저 대표님, 제가 직접 감사한 댓글에 답글을 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? 답글? 달고 싶은 댓글 워드 파일에 써서 보내면 그대로 제가 달아드릴게요. 네? 아, 그냥 제가 바로 직접 댓글 달면 안 돼요? 그래요. 다른 건 절대 눌러보지 말고 답글만 달아요. 앞으로 10분간만 더 해요. 네. 회사 기밀은 무슨 회사 기밀? 채널에 댓글도 맘대로 못 달게 해놓고. 유튜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우리가 몇 년간 힘들게 알아낸 사실을 넌 한순간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건 반칙이지. 그래서 나가려면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야. 제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유튜브의 새로운 사실은 없는데요? 유튜브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은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여기서 전 그저 아이디어 내고 촬영한 것밖에 없는... 그게 기밀이야, 기밀! 너 이 바닥 좁은 거 알지? 나갈 거면 이 서약서에 사인해. 사인 안 하면 내가 네 소문 어깨에 안 좋게 내서 5년은 고사하고 영원히 유튜브 쪽엔 발도 못 들이게 할 테니까. 빨리 사인해! 허참, 왜 울고 그러나? 누가 보면 내가 협박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? 화내시니까 무서워서. 화내? 내가? 내가 언제? 너 말은 바로 해. 나 화낸 적 없다. 그치? 네? 아, 쩌미씨. 좋게 좋게 가자. 왜 사인 못 하겠는데? 원하는 조건 있어? 있으면 말해봐. 응? 7시까지 어디에 사인하면 좋을지 생각해봐. 어디에든 사인해야 할 거다. 사람들은 정말
남일에 관심이 없구나. 나이스! 이모라! 점이야! 우리만 믿어! 뭐? 점이야, 너 꼭 그 회사가 있어야 유튜브 할 수 있어? 맞아! 어차피 아이디어도 다 너가 낸 거 촬영해서 잘 됐잖아. 이거 좀 뭐라고. 어떻게 7시까지 선택해야 되는데. 싶어서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퇴직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거든요. 이거 제가 사인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. 사인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. 생각해봤어? 계약서에 사인 안 할 거면 서약서에 빨리 사인해. 서약서에 사인 안 할 거면 계약서에 빨리 사인하고. 야야야야! 이름 잘 보이게 다시 써! 아, 옆에 다시 또박또박 써! 그래, 이제 확실히 서명됐다. 너 회사 나가서 여기에 적힌 거 어기면 알지? 형사처벌이야, 형사처벌. 이거 복사해서 갖다 줄게. 가봐. 자. 어떡해. 나 괜히 사인한 것 같아. 자, 이제 다들 퇴근하지. 민점이 씨, 내일부터 안 나오면 안 된다. 거기 적힌 날까지 꼭 나와.